올해 식목철에도 자치단체들이 산에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요. 벌써 죽은 나무들이 적질 않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요? 이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중국 청원군의 한 야산입니다. 올 봄, 산불 감시 카메라를 가리는 아름드리 나무를 모두 베내고 그 자리에 산딸나무를 새로 심었습니다. 그런데 나무를 심은 지몇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잎을 틔운 나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무성하게 자란 주변 야생 식물들에 치여 고스란히 말라 죽었습니다. 인근의 등산로를 따라 같은 시기에 심은 철쭉도 70% 이상 잎과 꽃이 말라가고 있습니다. 내 나무 심는 것처럼 그래 정성껏 심어두면 안 죽죠. 아무렇게나 심어놔서 이렇게 죽는 거죠. 또 다른 인공조림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새로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곳곳에서 시름시름 말라 죽고 있습니다. 인공조림지 대부분이 접근이 어려운 산속이다 보니 나무를 심은 뒤 관리가 쉽지 않고 토양이나 기후가 나무의 생육에 맞지 않은 탓입니다. 6월 7월경에 그 활참 조사 계획이 잡혀 있고요. 그거에 의해서 조사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보통 10월경에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. 애써 심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해마다 아까운 세금만 산속에 뿌리는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.